반갑습니다. 민정팀입니다. 2024학년도 6월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남겼듯이 한국지리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이번에 지역지리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동안에는 도시랑 그리고 인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뭐 어렵게 출제가 됐다면은 이번 6월은 지역지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6월하고 9월에서 좀 출제하는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는 이번에 좀 지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9월이라든지 수능에서 편하게 갈수 있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월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돌았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하나 정도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무난하게 풀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극북, 극북이 바로 어디였지? 함경북도 운성. 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경북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극서. 우리나라 극서는 평안북도죠. 평안북도 마한도입니다. 나에서 지금 제시를 하는 곳은 나만의 최서단이죠.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자, 요즘에 인천광역시 백령도 많이 물어봅니다. 인천광역시 백령도 나만의 최서단이다. 다는 우리나라 극동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그리고 우리나라 극남에 해당되는 곳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에 해당된다. 아, 마라도가 아니지. 미안해. 여기는 극남이 아니지. 극남은 여기고 여기는 어디야? 32도네. 여기는 이어도죠. 이어도는 우리의 영역은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럼 지금 가부터 라에 대한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라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이어도에 건설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라가 돼야 되겠고, 항상 여기에 마라도와 그 다음에 이어도, 여기 위치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북이 몇 도니? 33에서 43도지. 그럼 33도에 해당되는 곳이 마라도가 돼야 되고, 43도 쪽에 해당되는 곳이 함경북도 운성이 돼줘야 돼. 이런 위치들을 잘 파악해야지. 그다음에 다에 위치한 섬은 독도죠.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이 아니라 뭘 사용해? 통상기선. 항상 이 문제, 여기에 사극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영역과 관련되는 것 많이 물어보고요. 통상기선 적용하는 데 어디였어?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직선기선은 서해와 남해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 라는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한다. 얘들아, 이어도는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닙니다. 그쵸? 바로 이 한일 중간 수역, 한일 중간 수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이 한일 중간 수역에 해당되지. 그러니까는 한일 중간 수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몇 도? 동경 135도 부근입니다. 동경 135도가 이쪽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표준 경선하고 어디가 더 가까워? 다와 나중에. 당연히 다가 더 가까워야지. 얘가 정답이 되겠네. 가부터라는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 여기서 가는 극북이고요. 다는 극동이고요. 여기가 극서 지방에 해당돼야 되고, 이곳은 남한의 최서단이 되는 거고, 남한의 최남단은 마라도기 때문에 여기는 이어도는 우리의 남단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4번. 그래서 각각의 위치들 중요하게 보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위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우리나라 사극과 관련되는 얘기. 거기다가 통상기선, 직선기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2번 문제 쉬웠습니다. 항상 이 자연지리 파트에서 지형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에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냐면은 바로 암석과 관련돼서. 그리고 토양과 관련되는 얘기. 그런데 지도상에서 위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 우선 얘들아, 여기가 바로 어디니? 경기도와 강원도의 딱 경계 지역에 있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지? 바로 철원이죠, 철원. 철원에 뭐예요? 용암대지. 아, A는 용암대지구나. 자, B는 지금 여기가 어디야? 충청북도의 단양입니다, 단양. 단양하면 뭘로 유명해? 단자가 붉을 단 카르스트 지형.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바로 돌리뇌가 되겠네.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 여기가 우리나라 정중앙이잖아. 백곡. 우리나라의 정중앙 강원도 양구가 되겠죠. 양구, 이거는 바로 침식 분지를 얘기하는 거고, 침식 분지에 C가 주변의 산지를 나타내고 있어. 침식 분지에서 주변의 산지는 암석이 무슨 암석? 그렇지. 편마암. 이 안에 뽕 뚫린 부분이 화강암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A는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라는 것 자체가 마그마가 넓게 펴져야 되는 거지. 용암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커야 되겠고, 그 용암이 분출해 형성된 평탄면이다. 예, 맞네요. 자, B는 화구가 함몰. 얘들아, 화구가 함몰하면은 이거는 화산지대잖아. 그거는 칼데라잖아. 여기 형성된 칼데라 이부, 여기는 카르스트야, 카르스트.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르스트고요. C의 기반암은 D의 기반암보다 풍화 침식에 강하다. 편마암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산지로 남게 된 거고, 화강암이 풍화 침식에 약했기 때문에 많이 깎인 거지. 맞는 얘기가 되겠네. A와 B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자, 우리 자체가 우리가 이 토양 자체를 예전에는 문제에 아예 그냥 토양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토양 단원이 얘들아 우리 들어가. 자연재해 그 뒷부분에 토양 파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토양 자체의 문제를 하나로 출제하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했어. 특히 너희가 토양에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우리나라 토양 중에 성숙하고 미성숙이 있어. 어떤 게 더 오래된 토양이니? 말 그대로 성숙토가 오래됐어. 얘는 딱 토양층의 구분이 딱딱 구분이 되는데, 미성숙은 지금 진행 중인 토양이라고. 이 미성숙토에는 우리나라의 하천 주변에서 나타나는 충적토라든지 바닷가 쪽의 염류토. 우리나라 대부분은 성숙토에 해당되는데, 이 성숙토에 두 가지, 얘네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잖아. 성대와 간대.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성대가 뭘로 구분을 하는 거니? 기후와 식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크게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눴을 때 북부의 토양이 무슨 색깔이 돼야 돼? 회백색. 걔를 우리가 포도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뭐 한국질에서 포도졸까지는 알 거 없고 회백색 토구나. 중부는 갈색. 남부는 적색. 얘가 라테라이트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시험에는 얘를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이 간대를. 간대가 기반암. 암석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기반암의 성질로 구분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어디? 바로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지대의 석회암 풍화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쪽 현무암. 현무암 풍화토. 이렇게 기반암을 토대로 하는 토양. 그래서 이 성대와 간대를 지금까지는 사실 간대 토양이다. 요 보기짐을 되게 많이 출제를 했었어. 아마 너희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근데 이번에는 성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얘네 다 뭐예요? 성대가 아니라 뭐예요? 간대 토양이 분포를 하는 거고. 그리고 A와 B. 여기는 뭐니? 현무암 풍화토고 얘가 석회암 풍화토야. 회백색을 띠지도 않아. 얘는 흑갈색을 띠고 있고 얘는 무슨 색깔이야? 테라로사라는, 그래, 붉은 토양이라는 뜻이잖아. 붉은색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간대가 돼야 되는 거지. 정답은 기억하고 뒤긋. 뭐 자연지리 그냥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무조건 이거는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암석과 관련되는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침식 분지가 될 수도 있고 돌산하고 흑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와 관련되는 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